종족이 원전 그 강민수. 예. 근데 강민 선수도 저 메카닉에 한 번도 당하지 말하는 법은 없잖아요. 예. 웬만하면 테란으로 불을 끄는 게 맞겠죠.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빠른 진행을 추구했기 때문에 일단은 PC를 네대를 쫙 깔아놓고 선수들이 미리미리 자신의 자리를 지정받아서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또 어딨어요? 없죠. 네. 네. 최대한 빠른 진행. 그렇습니다. CM은 매치가 하나 끝나고 그때 네. 한번 가급적 여러분의 그 관전을 위해서 말이죠.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봉과 차봉의 대결을 준비 끝났습니다. 선택된 전장은 어스름탑으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벌써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봉과 차봉의 대결. 선봉자 황규석 선수는 1킬을 기록 중이고요. 김기용 선수가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노토스 팀에서 공격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네, 저희는 PC를 1대1 게임에서 8대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수가 4명씩 두 팀 8명. 예. 8명이 동시에 세팅을 해놔요. 그쵸, 그쵸. 네, 보통 이런 규모는 없거든요. 네. AOS면 또 모르겠지만. 호걸님, VSL이 뜻이 뭐임? 뭔지 혹시 고인규 회사는 아세요? 벌서스 게이밍 리그. 벌서스 리그. 야, 고인규 역시 고통력 많네. 네, 아, 일하고 골프 많네. 영어 좀 되네. 네, 살아있네. 네, 일하고 있는 곳인데 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는? 네, 벌서스 리그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벌서스 리그 스튜디오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이 끝나기 전에 오늘 굉장히 장기전 마라톤을 할 예정이고요. 부산에서 또 이제 올리모 리그의 그랜드 파이널과 그리고 팀 리그의 파이널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 맹도광님이 친절하게 VSL의 벌스스 리그의 줄임말이고요. 스타투뿐만 아니라 하스스톤, 카운터 스트라이크, 철권 등 예, 다양한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예. 예. 보통 이제 3인 중계보다 2인 중계가 더 힘들잖아요, 체력적으로. 예. 말을 더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6시간 이상의 그 어떤 그 중계를 예약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독산동에 뼈를 묻을 각오가 돼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목소리 나와야 되니까요. 그럼요. 네, 중계를 해 드려야 되니까요. 자, 일단은 동족전에서 초반 스타트 어떻습니까? 고통용 님. 지금 나가 있는 저 9시에 있는 건설 로봇의 의도가 네. 엇박자 정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신과 함께 찌를 의도인지. 요 파란 일꾼이 좀 어그로를 끌어줬어요. 예. 자, 그래서 먼저 좀 맞았던 황규석 선수의 사신이죠. 네. 그러니까 빌드의 아주 큰 차이는 볼 수는 없거든요. 차이가 네. 있다면 원사신과 투사신의 차이인데 원사신 이후에 태클을 탄 쪽이기 때문에 예. 황규석 선수가 투사신이 김경 선수가 합류가 되면 그때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로사로사님, KCM은 환갑이 되셔도 중계하실. 예, 제가 e스포츠계의 송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아, 좋네요. 네. 전국 게임자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근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지금 경력으로만 따지면 네. 원타업이시잖아요. 야, 근데 시그널 음악이 빰빰빰빰빰 네.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자, 경기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 전국 노래자 끝난 시간이구나. 자, 캐시엠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어스름탑에서 또 가능한 빌드가 그 뒷마당에 안정적인 멀티가 하나 있어서 예. 사신 트리플이 가능해요. 김용 선수가 김용 트리플. 네, 과거 어스름탑 한창 태태전 유행할 때 쓰였던 투사신 트리플 빌드를 꺼내 들었는데 네. 황규석 선수가 좀 이 맵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예. 예전에 그 빌드를 제대로 떠올리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빌드입니다. 어쨌든 패배한 팀이었던 노토스 팀의 김기용 선수가 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10분 활용해야죠. 네. 자,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데 확실한 건 트리플을 먹어도 견제가 딱히 안 당해요. 네. 트리플을 한쪽에서도 당할 게 있다면 3방향 견제 이런 건데 예. 처음에는 병력이 좀 소수 규모이기 때문에 견제가 다방면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웬만하면 김경 선수가 주도권을 쥐면서 멀티까지 빠른 상태로 경기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 경기가 마무리되면은 바로 한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고 바로 이제 승자전인 트레이투 부산 역삼동. 자, 그 빵가룩을 또 볼 수도 있고요. 네. 자, 트리플 확인하면은 황규석 선수 입장에서는 예. 트리플을 따라감과 동시에 그렇죠 한 번쯤 찌르기가 나오기는 해야 됩니다. 네, 미소진님, 미소진 타라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배부르게 경기를 끌어나가고 있는 김기용 선수입니다. 원사이클론이 최대한 탱커 역할을 해주면서 정리가 가능할지를 봐야 될 텐데요. 요게? 사이클론 하나 때문에 지금 겁에 질려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 번쯤 팔 하염차면 욕심을 내봄직해요. 아, 근데 지뢰 겁먹었는지 안 들어갔습니다. 네, 저게 바로 사이클론 효과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병력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이제 다시 월티 숫자, 확장 숫자를 맞춰나가고 있는 황규석 선수인데요. 네. 아마 두 번째 군수공장이 늘어나는 타이밍과 네. 보유하고 있는 병력을 본다면 트리플이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고요. 자, 돌격모드하고 있는 바이킹. 자, 건설로봇은 셋을 잡았습니다. 역시 맞바이킹과 화염차 제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고 있는 화염차, 빨간 네. 화염차, 황규석 선수 거. 같이 메카닉 싸움이 될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예. 다만 김기용 선수가 아직까지는 원어원 상태에서 좀 간을 보고 있는데 예. 뒤늦게나마 기술실 올라가면 트리플 이후에 늦은 기술실이라서 자극제가 자연스레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멀티를 따라가고 있는 게 황규석 선수지만 멀티 좀 늦지만 그래도 경기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릭이 나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의료선 하나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선의 소속은 황규석 선수 소속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3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상 가능한 견제를 어떤 식으로 김기용이 막아내느냐 예. 이게 중요하겠죠. 사이클론이 최대한 멀티 지역에 빠져있으면서 상대방의 의료선을 격추시킨다든지 지금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의료선과 해방선이거든요. 네. 자, 그 존재를 살짝 아마 파란색 화염차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 일단은 병영을 늘려주고 있긴 하는데요. 김기용 선수가 분위기도 황규석이 좋아 보여요. 네. 바이킹으로 일꾼을 잡아주면서 그리고 트리플도 따라가고 메카닉의 인프라가 보다 더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예. 지금은 황규석 선수가 병력을 잃지만 않는다면 네, 확실히 경기를 조금 더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좀 더 움직이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살짝 뒤로 물러섰던 황규석 선수. 자, 3시 지역을 경유해서 의료선이 아, 치킨 시키셨어요. 나치킨. 나치킨 아, 최고지. 네, 주말이잖아요. 예, 자, 일단 의료선 뒤에서 화염차가 내립니다. 얼마만큼 건설로봇을 긁어주느냐. 건설로봇 노! 네, 근데 요거는 무방비인데 문제는 앞마당 쪽이에요. 전차가 몇 개가 있느냐. 예. 원전차에 국지방어기, 방카막이 있고 그 뚫어봄직하게 된대요. 한 번쯤 욕심납니다. 왜냐면 자신이 받고 있는 데미지가 너무 커요. 예, 자, 건설로봇 8대스, 12킬 화염차. 네, 이거 들어가... 한 번 더 쫙!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자신의 상대방의 본진 쪽 예 있죠. 지옥불이에요. 불이 파래요. 17, 18데스. 아, 저도 21데스. 너무 큰데요. 이거 일꾼 잡히는 거. 아, 이 지역은 막혀가는 분위기고요. 막히는데요. 막혀요. 막힙니다. 26데스. 김기용. 네, 아까는 전차가 하나였는데 후속 전차가 두 대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김기용 선수 지난번 경기에 이어서도 오늘까지도 와, 화염차가 12킬. 네, 12킬하고 돌아오네요. 야, 살아 돌아와요? 네. 훈장 줘야겠네. 저거는 치료를 한번 해줘야죠. 소리가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요. 네. 수고했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제가 김기용 선수의 진출 타이밍은 다소 늦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번쯤 욕심을 내서 타이밍을 나온 거예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견제가 한 번, 그러니까 들어와야 할 타이밍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견제가 안 오겠거니 싶어서 그냥 진출을 한 건데 그 타이밍에 황규석이 제대로 찌르고 들어간 것이 정말 네. 중요했습니다. 자, CMDDD님, 황규석 선수 잘해요. 네, 황규석 선수가 프로게이머 자체가 이미 일반 보통 분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황규석 선수에게 좀 곤란함을 겪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는 완전 타이밍을 잡을 네. 수 있는 황규석 선수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자, 김기용 선수 초반 출발은 이제 트리플 사령부로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곤란을 겪고 있고 병력 숫자가 규모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쭉쭉 밀고 올라갈 수 있죠. 예. 자, 오히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지! 김기용 선수 지지선언. 황규석 선수가 2킬을 기록하면서 일단은 조금 더 아프니까 팀을 부산 쪽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네, 메카닉의 정말 장인의 어떤 향기가 네. 물씬 풍기는 그런 경기를 저그전과 테란전에서 보여줬는데 네. 되게 안정감이 있네요. 확실히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황규석 선수의 선봉장 기용을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 김기용 선수 이쯤에서는 황규석 선수를 좀 템포를 끊어줘야 될 텐데 어쨌든 뭐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두 장의 카드가 더 남아있잖아요. 네. 네, 뭐 그 강민수 선수도 있고 조중혁 선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가 첫 번째 경기는 끝났습니다.